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규선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김은경입니다. 선생님, 한달 만에 우리 또 뵙네요. 예? 한 달이 그동안 잘 됐는데 지냈었어요? 잘 지냈지. 난또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초대해 주니까 너무 영광이고. 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예. 하나?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없는 시간을 내서 예. 이게 북한의 그 김일성 족속인데 쫓기고 달기고 여기까지 온. 거지 꼴로 언니 제 방송을 또 이렇게 들어주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번 우리 김일성 족속 또좀 네. 해봐야겠어요. 오늘 물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남북 비교, 물. 거기에는 마시는 물도 들어가고, 강산에 흐르는 모든 물도 다 들어갑니다. 북한 물이 어떻소? 저 북한에서 대 모르니 우리 이렇게 백성들한테는 그 수돗물도 제대로 안 차려지잖아요. 수돗물이 안 나오지. 딱 예. 시간제 아니면 아예, 예. 그죠, 뭐. 이거 수돗물도 딱 시간제로 해놨으니까나. 그 반장이 꼭 같은 동네에서 사는 인민반장. 예. 자는데 그 막 문을 두드리며 물이 나온다. 물을 받아라. 아, 그러잖아요. 맞아. 그 물도 시간도 안 정해주고 나와서 인민반장이 그러잖아요. 매집 돌아다니며 두드려. 지방에 가니까 그러더라. 물이 나오니까 빨리 예, 받아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야밤 산경에 찾아가도 그 이민반장의 목소리는 엄마 목소리처럼 알리는 거예요. 하도 와서 두드리고 소리치거나 이 이민반장이 이 목소리가 우린 더 이렇게 예. 인민반장님 목소리가 북한 노동당의 목소리고 북한 정권의 목소리고 인민정권의 목소리요. 예. 걔들이 지시받고 하부말단에 싸움직이거든. 걔네 맞아. 어쩌다 물 나오면 인민반장이 그저 달아다니면서 빨리 물 받아놓으라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정신이 쏠리다 나가 수도꼭지로 틀어놨는지 닫아놨는지 모르잖아요. 그거 나왔다 안 예, 나왔다니까. 뭐 이렇게 사다 나니까 또 어느 집은 또 한번 집은 문을 홀리고 들어가나. 오, 보기 물 받아 댔어. 아이고. 이 그것도 이 물이 이렇게 시간제로 주는 물이라 되고 또 처음에 이랬어요. 이 바게트인데 삼사 한 15초 동안은 흙이 간탈 잔돌이 굵은돌이 막 섞어서 나온 거예요. 수도꼭지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래. 섞어서 갈라갈라 나오잖아. 나왔다. 하면 막 나오잖아. 그 소리 나는 게 맞아요. 그돌 모래 막 나오다니까 막 소리치며 나와 물이. 그래서 그거 이렇게 받으면은 한 서너 시간 지나야 깡지 들어는 밑에 이만큼 깔았고 받겠죠. 예. 그 외모를 살짝 응제서 밥도 하고 이 목이 마를 때는 그뭐 끓여서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냥 퍼먹고 북한 사람들은 물이 다 그런갑다 해. 그런 물을 다 먹는가 해. 온 세상 사람들이 북한 물이 진짜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제 물을 쓰다나이까나 여름이고 겨울이고 샤워란 거 꿈도 못 꾸잖아. 아, 먹구지. 갱변에 나가서 어쩌다가 씻는 게 샤바지. 압록강. 압록강이. 너희는 압록강이라도 있어서 나갔지. 압록강에 이렇게 여름에 나가면은 그 중국 사람들이 이 설거지하고 버린 물. 예, 그 도랑을 내놓은 물 병원에서 환자들이 그 대소변 그거 다 말이 압록강물이 똥물인 거예요. 국물을 우리는 양강도 우리 해산 사람들은 국물을 기름 먹었는데 저 김정일이 집권해서 그 똥물도 시간제를 딱 해놓고 그 기름 먹기도 힘들어요. 그건 나가는 걸 시간제로 이야, 했나? 강변에 나가는 걸. 뭘 그러자면 이렇게 기름 것들마다 자꾸 중국으로 도망치는 게 많으니까 중국으로 도망갈까 봐. 도망가니까나 그것도 시간제를 딱 해놓고 또이 물길러 나가는 게 신분증도 가지고 나가야 돼. 물길러 나가는 거 신분증 준 거. 압록강 예. 신분증 가지고 나갔다니까요. 그 중국 사람들이 다그 버린 그 똥물을 지금 기름 먹는 그것도 지금 이게 지금 원통해 죽겠는데 겨울이 되면 그것도 30년 되고 일본 때그 수도가 아니니까 구멍이 나고 뭐 어디 똥물에서 이렇게 고기자고 터지고. 이래가지고 수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야, 그 겨울이 되면은 그 얼음이 찔찔 미끄는 대로 애들이고 어른들이고 어른이고 그거죠 물떠이다 이거 지 빠져지리고 들고 야그 물을 기르는 게 있잖아. 나는 그런 전투 나는 북한이 생겨서 있은 것 같잖아요. 겨울에 그 압록강에 그물 길러가는 게 그리고 그 압록강 물도 또 이렇게 점점 소환대 대한 추위 2월이 지나면 땅땅 얼잖아요. 더 힘듭니다. 얼었으니까 그럼 또 먹지 못해 맥이 없어 죽겠는데 망치를 또 가지고
가지고 나가가지고 얼음을 깨서 그 아이고. 얼음을 또 이고 집에 와서 녹여서 빨래를 좀 하고 조금 좀 뭐 목 추림을 좀 하고 야 이렇게 불쌍한 우리 북한 사람들입니다. 야 김치에 가니까 감도 없어. 야. 우리는 모욕을 너무 하고 싶어서 바닷가에 나가서 모욕을 하고 나오니까 소금물에다 모욕한데 말도 마 며칠 동안 계속 찜찜하고 마지막에 부스러기 다 더 나오고 그러더라. 야 물 평양도 똑같습니다. 제가 언제 가면 야 평양도 물을 딱 시간제 받아놓을 때 다 받아놓고 그 장마철에 수도 들면 지렁이까지 나와. 어, 맞아요. 평양, 맞아요. 예. 중부역, 대동문동에서. 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어, 예. 지렁이 나오지, 한참 있다 보면, 그릇에다 받아놓은 물 밑에, 노랗고 누른 게 다 깡지가 앉아. 세상에. 그걸 쭉 쥐어서 먹어. 물 하나 먹겠다고 물을 끓일 수가 없어. 내가 탈북 가기 전에 평안남도 송천군에 갔댔거든. 송천군 비루강이 얼마나 맑았던지 몰라. 밤이 이렇게 많이 나. 송천 약밤 하면, 맞아. 정말 저 조선시대부터 이름 났던데 비류강이 상류를 얼마나 광석을 캐내고 금을 캐내겠다고 뚜지해 놨는지 그 아름답고 정말 청구실 같던 비류강이 이런 색깔로 흐르더나 비는 물이 나더나. 내가 60년대에 거기서 잠깐 살았고 그 다음에 탈북하기 전야에 가니까 조선시대 때 파놨던 우물 있지 지다도 안 보여.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깊어. 그걸 두리박질해서 기르다 보고 그게 북한이야.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봐 수질이 얼마나 멋있니. 우리 동네도 지하수야. 그런데 그것도 뭔가 불량함이 있을 것 같아서 거의 매 집에 정수기가 있어. 아무리 들어도 깨끗한 물이 24시간 나오지 물 넘어 날 일이 없어. 북한은 수도가 났다 안 났다 하니까 애들이 여러 부근 닿질 않아서 평양시도 시까면 물이 넘어나가지고 인민반 회의까지 한다. 애들 교양 잘하라고 물을 어느 집에서 물을 넘겠다고. 근데 북한은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전염병이 많니. 물을 그렇게 더럽게 먹다 나니까. 그잖아요. 우린 지금 이렇게 뒤늦게라도 한국에 왔으니까. 그렇지. 예. 이거 뭐 한국 물이든지 북한 물이든지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어느 게 옳구나 그렇구나 이거 뭐 분간하잖아요. 아직도 저기 있는 사람들은 그 똥물이라도 단속하지 않고 좀 겨울이라도 좀 제대로 좀 내려가 뭐 얼음이라도 좀 가슬이 좀 물이라도 좀 넉넉하게 썼으면 이게 소원이라니까요. 소원이야. 소원이라니까요. 정말 북한 주민들도 우리 한민족으로서 깨끗한 민족인데 얼마나 깨끗해요. 난 지금 생각해보면 이산에 우리 옆집 여자들 계속 아침에 그저 눈을 뜨면 시장에 가. 저녁에 늦게 들어왔는데 그 시장에 딱 이렇게 어느 하루 휴식일 있잖아요. 그럼 집에서 나오는 게 그 이불이고 무식이고 싹 뜯어가지고 이렇게 한 대야 완전 큰 거 머리다 이거 나가. 그 야, 그 압록강에 나가서 지쳐가지고 들어가 버렸어. 야, 저 깨끗하고 저 생활력 있고 예, 야 이런 북한 우리 여자들을 다 이렇게 그저 너의 너의지 이렇게 그저 야 이게 좀 하고 저렇게 우르릅니다. 뭐 칭송합니다. 노래를 다 제 노래. 그런데 어째 이렇게 인민들을 못 살게 구는가. 물도 제대로 안 먹이고. 그게 다 김일성 족속이 자기네 족속이 세세년년 권력 세습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만 모든 시스템에 깔고 거기다 돈을 다 채운 거야. 주민들이 먹는 물, 주민들이 땔감, 주민들이 식량, 관심도 없는 거야. 그 세습, 세세년년, 그 아주 악독한 세습 때문에 거기 하나가 유일한 북한의 김일성 족속이 내놓은 국가 비전이야. 그걸 위해서 핵도 개발하고 미사일도 개발하고 그걸 위해서 전체 북한 주민들이 항시 전쟁 분위기 속에서 살게 만들어 놓은 거야. 미국이 계속 침략하려고 한다는 거. 남자선이 계속 북침하려고 시도한다는 거. 계속 대외의 적을 만드는 거야. 물이 뭐냐? 어? 물이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했는데 북한 평양시는 얼마나 수질이 나쁜지. 난 평양에서 정말 오래 살았거든. 세수는 들치고 머리 한번 감으면
오히려 뭐 더 붙어가지고 나 한자 긁으면 비듬이 쫙 떨어져. 북한에 출근하는 남자들 있지, 평양에서. 그 아무데 양복 입으면 여기가 허에 비듬이 떨어져가지고. 야, 그 물이 그렇게 나빠. 오, 예쁘고. 이쁜 여성들을 몽땅, 그 위에 씹는 땅을 다 떼두거리를 만들어. 아, 북한 군대가 어느 누구 만나도 여기 뒷박죽 안에 때가 째질거려. 북한 군대가. 먹는 물도 빈빈. 늙 먹는 물도 없는데. 아이디니까. 안 되지. 김일성 족속의 망고의 제약.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은 고사고, 맑은 물도 제대로 주질 않아서. 북한 주민들이 오늘날까지 물기근, 맑은 물이 뭔지 모르고, 물은 온 세상 물이 다 그런갑다 하고 그렇게 살아. 생각하죠. 그렇지.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물을 사먹는다 하면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 물도 없어서 물을 사먹게 만들어. 이렇게 까대는 게 김일성 족속이거든. 기사님, 저희도 그때 그 중국 그 조선 족보이 그때 우리 회사님 왔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도 이렇게 매 집집마다 강택미, 그때는 강택미 했으니까 강택미, 허금도, 구진도 했을 때니까 그 다 대통령 사진 이렇게 집에다 걸어놓는가 물어보니까 그 사진 왜 걸어놓는 거야? 물도 제대로 안 먹이 김일성 족속 집에다 다 그때 만들어졌잖아. 망고이 정말 망 그의 역적들이야. 야, 나 좀 미친 발짝 뛰겠네. 저 체제가 붕괴된다면 살아남은 사람은 무슨 죄냐? 이거 다 해야 돼. 자유화된 시점부터 다음 대, 다음 대, 다음 대 후손 만대로 그 땅에서 살 후손들을 위해서 이것도 다 해야 돼. 오늘 북한의 물 문제를 하다 나니까 또 악이 나네요. 북한이 자유화된다면 그 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 차원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데, 야, 저놈들이 만행을, 야, 내 살아서 끝까지 김일성 족속에, 야, 저 끝까지 단죄해야 되겠는데. 기사님, 한강. 이 한강 물이 아마, 예, 그 북한 우리 주민들한테 다 이내번에도 꿀물처럼 아마 맛있습니다. 그렇지. 예. 여기는 한강. 꿀물처럼 맛있습니다. 그렇지. 예. 북한 대동강물 똥물이 흘러. 그러니까나. 그리고 또 그 서동양내 얼마나 씁니까? 아이고 서동양내 예 서동양내 고래 또 수돗물에 소도 간다고 예 그 냄새 이러 예. 난 진짜 놀란 게 미친다니까요 그 서동 냄새 대한민국에 와서 숨물 들어서 야. 북한처럼 생각하고 서동양 냄새가 무조건 있을까 했는데 하나도 없구나. 맞아요. 평양도 똑같아. 야. 그 완전히 약물이 나오는 것처럼 서동양 냄새가 터져나와. 그러게 이 조선족들이 그럽디다. 예. 그 뭐 지는 나라 그 뭐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뭐 이국이 들가에 피어난 꽃도 뭐 내 나라 꽃보다 무슨 곱지 못했어. 그리고 무슨 내 나라 물보다 달지 못해서 그런 가사 있잖아. 조선족이 그럽디다. 그럼 무슨 우리 다른 나라 물은 쓰겁다는 긴가? 그 가사 그렇게 있잖아. 예. 이차 떡 물을 주는 주제 떡 노래는 또 저렇게 한다. 그다 노래. 어쨌든 오늘 미치겠어. 물로 본 남과 북 한번 이렇게 우리끼리 수다를 한번 떨어봤습니다. 예, 우리 생활을 고스란히 담아내면서 대화를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북한의 물이 어떤 지경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에선 이 안악내 이 말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내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족속 노예 체제를 이제는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의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반세기 이상의 공포를 딛고 우리의 의지, 힘, 선으로 김일성 족속을 반드시 끌어냅시다. 감사합니다.